유독 두꺼운 다리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특히 다리에 살이 많이 쪄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두 가지 운동 꼭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보고 따라만 하셔도 좋지만요. 왜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독 하체에만 살이 많이 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하체에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그리고 두 번째, 림프순환입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먼저 설명드릴 운동과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좀 과장하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해주는 거죠. 달리기, 수영, 자전거, 걷기 등등. 유산소 운동이 대표적인데요. 유산소 운동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 중력 때문에 피가 밑으로 쏠려 있기 쉬운데요.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에 있는 근육들이 골고루 힘을 쓰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 주변에 있는 혈관이 압박되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죠. 부어서 커졌던 다리가 마사지하면 좀 얇아지는 것처럼요. 물론 모든 부분들에 피가 있긴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다리 뒤로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종아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니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발바닥 쪽까지도 길게 이어지죠. 발바닥부터 허벅지 뒤를 쭉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뒤쪽 부분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잘못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운동을 할때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동작을 하는 건데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구부린 상태로 상체를 숙이고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제대로 하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텐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면 이 느낌을 받지 못하실 겁니다. 첫 번째, 상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체를 숙이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등이 굽어지죠. 하지만 이 동작을 할 때는 등이 굽지 않는 선까지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을 느끼는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이 있는 골반이 안정되거든요.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좀 덜 수 있고요. 두 번째, 무릎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뒤나 앞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요. 무릎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올 겁니다. 목표로 하는 허벅지 뒤쪽 운동이 전혀 안 되겠죠. 반대로 너무 뒤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다음 포인트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 전체로 체중을 고르게 지탱해야 합니다. 만약 무릎이 뒤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체중은 뒤꿈치 쪽에만 쏠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발에 세 포인트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뒤꿈치, 엄지발가락, 그리고 새끼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고르게 체중을 지탱해야죠. 특히 엄지, 새끼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해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엄지, 새끼발가락 쪽에 체중이 쏠리면 발바닥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발바닥 근육이 힘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까지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 근육을 모두 고루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꿈치로 과도하게 돌리게 된다면 발바닥 근육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등이 굽으면서 허리에도 무리가 되기 쉽상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큰 혈관을 압박해서 몸의 가장 밑바닥부터 혈류순환을 만들어줬다면 이제 좀 더 위쪽 부분에서도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바로 허벅지 안쪽 부분입니다. 혈액순환이라는 측면에서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요. 림프순환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림프라는 것도 혈관처럼 몸 곳곳에 있는데요.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울퉁불퉁한 바로 이 녀석,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이것들이 생기기 쉽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리살을 빼는 데 있어서 림프가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림프가 특히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맨몸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하는 와이드 스쿼트라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할 때도 세 가지 포인트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발을 어깨보다 두 배 정도로 넓게 벌려주시고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많이 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발끝이 향하는 대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골반이 무릎 높이가 되는 정도까지 내려가주시면 되는데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힘을 쓰는 느낌을 잘 느끼셔야 해요. 이 동작을 하면서 많이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많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무릎이 모이는 경우죠. 항상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살이 빠질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집에서 맨몸으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무게를 들고 하시면 좋으니까요. 각자 본인 수준에 맞는 형태로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동작별로 알려드린 포인트를 신경 써서 하시면 더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으실 테니 동작의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운동들 열심히 하셔서 다리살 빼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과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